마연입니다. 저는 오늘 퍼스널 컬러를 검사받으러 가요. 저의 톤 논란을 이제 종결시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겨쿨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는데 제 친구들은 막 봄웜이다, 여쿨이다, 겨쿨이다 너무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종결시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겨울쿨? 아니면 봄웜?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퍼스널 컬러 검사받으러 갈 때는 쌩얼 이런 자연인 상태로 가야 하니까 스킨케어만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인데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맨날 이거 한 장으로만 관리해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이렇게 바닥이 보여요. 원터치 캡이어서 열고 닫기도 편하고 집기까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전 시즌보다 에센스가 증량해서 마지막까지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전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누적 판매량이 7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너 이 자식 좀 요물이다. 그리고 올리브영 어워즈에서만 올해로 5회 수상자인 올리브영 1등 각질 패드더라고요. 올리브영 수상 니 못해? 싶었는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만 수상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패드 쪽은 올리브영에서 코스알엑스가 계속 수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말 다한 거 아닙니까? 돌고 돌아 코스알엑스 패드 사용하는 데는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드 한 장으로 각질, 피지까지 관리해주고 피부결까지 매끄럽게 바꿔주는데 편한 건 둘째치고 효과가 확실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극이어서 매일 써도 진짜 부담 없어요. 민감, 여드름성 피부도 데일리로 순하게 피부결 케어를 할 수 있어서 완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완전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요즘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피부결 정리를 하거나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쓱 닦아내주고 톡톡톡톡톡 다시 팩트를 두드려주면 각질과 피지로 인한 피부 들뜸 없이 완전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피부 컨디션이 좋아져서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촉촉하게 스킨케어가 끝났으니까 퍼스널 컬러를 검사받으러 가볼까요? 평소에 잘 안 어울렸다고 생각하셨던 컬러 있으시면 한번 적어주실게요. 요거 옷이나 립 컬러 다 해당되시고 네. 여러 개 적으셔도 되세요. 가을봄스러운 컬러가 피부 컬러는 중간 기준으로 노란기가 있는지 붉은기가 있는지 봐드릴 건데 네. 둘 다 섞여 있는 경우에는 뉴트럴 타입으로 봐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는 약간 핑크빛 돌긴 하시거든요. 네. 많이 붉진 않으시고 약간의 붉은기. 다음에 눈동자 봐드릴 거고요. 네. 조금 살짝 올려주실게요. 다크 브라운에 가까우시고요. 네. 어두운 타입이라고 볼 수 있으시고요. 네, 아까 가을 웜톤 컬러 안 어울린다고 적어주셨는데 네. 혹시 쿨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봄웜 아니면 네. 쿨인 것 같아요. 네. 노란기가 있는 웜톤의 컬러이고요. 웜톤에서 쿨 갔을 때 피부톤 변화 한번 봐주세요. 네. 스칼렐라? 쿨 확실히 밝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네. 다시 웜 가볼게요. 웜은 약간 피부톤에 노란기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으시고요. 라벤더도 굉장히 화사하게 잘 받으시고요. 네. 반대 오렌지 가볼게요. 오렌지. 가자마자 좀 더 노랗고 붉어지죠? 네. 자, 피부가 따뜻해 보이는 것보다는 차가운 컬러가 훨씬 투명하고 맑아 보이시고 웜톤에 연두색이고요. 웜톤에 민트 컬러 가볼게요. 네. 쿨 갔을 때가 하얗게 느껴지시고요. 웜톤에 베이지, 그레이 넘어가볼게요. 그레이, 전체적으로 회색은 훨씬 더 하얘지시는데 베이지는 노란기만 더 올라가고 계시고 쿨한 컬러가 훨씬 더 잘 받는 타입이시고요. 이제 쿨톤에서 계절 봐볼게요. 쿨톤은 여름과 겨울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여름은 밝은 라이트 톤과 탁한 뮤트 톤 두 종류가 있어요. 여름에 라이트 탁색톤 굉장히 화사하게 잘 받으시고요. 네. 탁한색 한번 올려볼게요. 탁색. 탁색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여름 컬러 잘 어울리고 계시고 쨍한 브라이트 톤과 어두운 다크톤으로 나눠져 있고요. 색들이 훨씬 강렬한 편이에요. 핑크 컬러. 핫핑크는 상대적으로 색이 조금 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다크고요. 갑자기 확 어두워지시거든요. 이 친구는 다크보다는 브라이트가 화사하시고 브라이트보다 뮤트가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뮤트보다 브라이트가 훨씬 화사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얼굴 근처에 어두운 색이 오는 것보다는 밝은 색이 와주시는 게 훨씬 더 화사하게 느껴지고요. 좀 더 밝은 핑크톤 올려볼게요. 좀 더 밝게.
밝아질수록 훨씬 화사해지세요. 네. 흰기가 굉장히 잘 받는 타입이시고 여름 쿨톤의 라이트 타입이 나오셨어요. 블랙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너무 어둡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얼굴 가까이 가면은 갑자기 좀 그림자가 올라오면서 칙칙해 보일 수 있고 네. 이제 어두운 색 입고 싶으실 때 블랙보다는 네이비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밝아 보일 수 있고요. 네. 이런 거 쓰실 때 얼굴과 거리를 조금 띄워주시면 되는 타입이시고 아우터도 밝은 게 훨씬 더 화사하게 느껴질 수는 있고요. 네. 대비건 밝기 차이가 별로 안 날수록 부드럽게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네. 붐라이트의 컬러 뭐 쓰는 범위는 아니에요. 파스텔 톤이라서 네. 대신에 조금 더 차가운 레몬 컬러 선택해주시면 훨씬 더 피부가 하얗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여름 쿨톤의 컬러이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잘 받으시고 연보라색 올려볼게요. 네. 연보라색 이것도 굉장히 잘 받으시고 네. 이게 이제 옷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하실 때도 아이섀도우나 블러셔, 라벤더 계열 선택해주시면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그 가을 컬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오렌지 브라운 컬러 피부가 어둡게 느껴질 수 있고요. 네. 브라운을 쓰실 때는 애쉬한 코코아 브라운 컬러 선택하시는 게 피부가 훨씬 더 밝아 보일 수 있고요. 네. 카키색이 노란기가 가장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다가 민트 다시 올려볼게요. 네. 민트 컬러 훨씬 더 하얗게 느껴지죠. 실버에서 골드 가볼게요. 거의 노래지죠. 네. 저 친구분은 실버 백금 진주처럼 흰기 도는 게 가장 좋으시고 네. 로즈 골드는 사용은 가능하신데 옐로우 골드는 쓰지 마세요. 네. 이제 나는 옆에 제가 불러드리는 거 한번 적어주세요. 네. 나는 맑고 깨끗하고 청순하고 우아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요. 눈썹 색감은 이런 회갈색, 흑갈색이 가장 좋으시고요. 네. 모양 자체는 밑에는 라운드, 위에는 일자에서 끝에 약간 뾰족하게 가주시면 좋고요. 짜잔! 저는 살짝 여쿨처럼 화장을 해봤거든요. 근데 티셔츠 이거 완전 여쿨색. 가디건은 제가 완전 가을웜, 봄웜 그런 색깔밖에 없어서 가디건은 내일 새로 살려고 합니다. 짜잔! 오늘 제가 퍼스널 컬러 검사 같은 거 다들 들었다시피 저는 여름 쿨 라이트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여름 쿨 라이트지? 전 제가 봄웜 아니면 겨울 쿨일 줄 알았거든요. 일단 가을웜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늘 겨쿨처럼 하고 댕겼거든요. 근데 아니라서 지금 충격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특히 여쿨은 화장 연하게 할수록 예쁘잖아요. 전 항상 화장 빡! 완전 빡!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당연히 여쿨은 아닐 줄 알았는데 여쿨이더라고요. 나 완전 당황했어. 이거를 받았고요. 이거는 저에게 가장 베스트, 이건 워스트. 이것들은 쏘쏘한 것들. 저한테 제 집에 이런 색깔 옷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화장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화장하라고 하셔서 살짝 비슷하게,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 식으로 화장을 했답니다. 나는 맑고 깨끗하고 청순하고 우아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가 청순이랑은 진짜 제일 거리가 멀 줄 알았거든요. 저는 완전 살짝 시크, 도도, 막 이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청순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청순? 오히려 좋아. 저와 꼭 똑 닮은 사람. 아,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네요. 이영애, 문채원, 손예진, 아린, 차정원. 저는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미니멀하게 꾸미는 게 잘 어울린다고 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잘 어울린다고 해요. 가디건, 앙고라, 그런 니트 종류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고 광택 있는 소재는 안 어울린대요. 가죽 자켓 같은 거 안 어울린대요. 아, 나 가죽 자켓 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저의 봄웜 메이크업. 아, 봄웜이란다. 여쿨 라이트. 여쿨 라이트 메이크업이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으면 다 그냥 화장 진하게 하고 댕길래.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일단 빨리 이 답답한 화장을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수를 마치고 왔고요. 코스알엑스 패드로 노폐물을 싹 제거해줄게요. 완전 시원해. 그럼 두 장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노폐물들이 묻어나온답니다. 진짜 자극 없이 완전 시원하게 이렇게 싹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전 요즘 클렌징 마무리를 이 패드로 꼭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클렌징 하시고 이렇게 패드로 쓱 닦아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노폐물들? 엥? 나한테 이렇게 노폐물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특히 코스알 패드들은 이렇게 양면이 다르거든요. 먼저 앰보싱 면으로 각질 케어하듯이 꼼꼼하게 관리해준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마무리해주면 순하게 트러블도 잘 안 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부결 관리가 되는 느낌? 패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12월 올영세일 때 코스알엑스 패드를 구매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획 세트는 역대 최대 용량으로 90매짜리 패드 2개에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댕길 수 있는 15매 파우치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12월 올영 세일 때는 대용량 기획 세트가 무려 30%나 할인돼서 2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